이번 건좀 쉬웠죠? 어때요? 창환 씨? 쉬웠죠? 할만했죠? 뭐 일찍 끝낼 수 있겠는데? 그죠? 일단 이제 질문 받아보면은 또 억수로 막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확실히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경찰 풀면 쉽다. 그죠? 오, 이게 문법 문제 맞나? 그죠? 이런 느낌 받으면 좋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뭐, 36번부터 50번까지 질문 받아볼게요. 그죠? 쫙! 잠시만요. 43번이요. 43번? 그 전에 없어요? 그 전에 없어요? 네. 36번이랑. 45번이랑요. 아, 39번이요? 잠시만요. 39번, 그리고. 45번이요. 45번. 46번이요. 46번. 용감합니다. 그 다음에. 43번이요. 그 다음에. 47번. 47번. 그 다음에. 49번. 49번. 50번까지 일단 먼저 해볼게요. 50번까지. 이게 단가요? 어? 소연씨 뭐 없어요? 멋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가볼건데 39번 먼저 가볼게요. 39번. 어떤 문제였죠 이게? 자, 틀리신 분? 누구죠? 39번? 질문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1번에 My mom, my stomach ache. 그죠? 내 배가 아프다죠, 아프다. 아프다는 뭐예요? 자동사죠. 그죠? 그래서 hurt냐, feel이냐 뭐 말해야 되는데 그냥 아프다는 그냥 hurt밖에 없잖아요. 그죠? feel은 느끼다. 뭘 느껴요? 그죠? 보호도 안 나왔는데. 그죠? has는 내 배가 가졌어. 뭘 가졌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hurt밖에 나올 수 없겠죠, 일단. 그죠? 그러면 이제 2번인데 열이 나다가 그냥 수거를 외우면 편해요. 뭐죠? have a fever. have a fever. 열이 나다. have a fever. 그래서 have가 나오겠고. 그다음에 nauseous는 뭐죠? nauseous. 구역질. 그러니까 너는 가지고 있냐? 구역질 느낌을 가지고 있냐? 그냥 구역질 느낌이 feel nauseous 쓰면 됩니다. 됐죠? 너무 쉬웠습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자, 41번인데 잠깐 볼게요. 저희가 look forward to는 ing 나온다는 걸 알겠잖아요. 그죠? 근데 ing가 쭉 나올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일단 뭐 있죠? 혹시 아나요? 이것도 ing 나온다는 거. 그죠? be tied to가 뭐죠? 뭐에 묶여 있는 게 관련이 있다. ing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 v 나오면 틀려요. 여기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뭐 있죠? be related to ing죠? 그죠? 이것도 뭐에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둘 다 옹모에 관련 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또 적어왔어요. 뭐, 아, 그 전에 이건 알겠죠? be used to 동사 ing는 뜻이 달라지는 거죠. 뭐뭐에? 익숙하다. 몸에 익숙하다. 익숙하다. 이거는 그거 be used to v하고 used to v하고 다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bject to v. 이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오브젝트가 뭔 뜻을 가지고 있죠? 동사로? 반대하다. V-ING 하는 것에 반대하다. ING 나와요, ING. 그죠? 또 뭐 있었지? 아, adjust. 이것도 뒤에 ING가 나옵니다. 뭐뭐에 대해서 조정하다. 그죠? ING 나오는 거. 같이 알아줘야 되고, 이건 반대하다. 이거는 뭐 조정하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가 꼭 외워줘야 되는데, 이 dedicate to 동사 ing 뭐뭐에 전념하다예요. 이것도 to 부정사 아닙니다. v 하는 것으로 전념하다 아닙니다. ing에 전념하다. dedicate입니다. c 들어가요. 여기. 그다음 이런 똑같은 게 be committed. 이 committed ing랑 be devoted까지 다 뭐뭐에 헌신하다입니다. 뭐뭐에 헌신하다. 헌신 혹은 전념하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ing 나온다는 거 be look forward to ing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be dedicated ing, be committed to ing, be devoted ing. 그 다음에 object to ing, adjust to ing. 그죠? 그래, 이런 거 틀리죠. 뭐, I adjust. 그죠?
to play 뭐 컴퓨터 게임 나왔어요. 틀리죠? 왜? ing 나와야 되니까. playing 나는 조절했습니다. 그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조정했습니다. 됐죠? ing 나왔나요? 이 정도까지는 알아주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41번 넘어가고, 오케이. 43번인가요? 그 전에? 오케이, 좋습니다. 43번에 1번 먼저 볼 건데, 1번은 She supposed to phone me last night.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건 수어 뭐였죠? Be supposed to be입니다. Be supposed to be. 그냥 supposed to be는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be supposed to be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우선 뭐가 빠진 거예요? be가 빠진 거죠. was supposed to가 나에게죠. 그녀는 뭐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나에게 전화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지난밤에. 그러나 그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didn't에 딱 밑줄 치고, 그죠? 이게 어떤 거에 대동사를 받는 거죠? do not, does not, did는 일반 동사를 받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phone을 받는 거예요, phone을. 그죠? 만약에 she isn't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she is,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이거잖아요. 쭉 나오고, but she didn't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isn't 나오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was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isn't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여기서 didn't를 뭘 받는 겁니까? phone을 받는 거였어요. phone을. 전화하다라는 일반 동사를 받는 거였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받는 do not, does not, did가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됐죠? 그래서 didn't가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be supposed에서 비동사인 과거 동사에 was가 안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같은 건데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던 had, 일단 이거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have pp는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그죠? 일단 경험으로, 아, 계속 오라면 해왔다가 맞는 거죠? 근데 나는 알아오는 중이어 왔다. 그죠? 조세를. 내가 7살 때까지죠. 알아오는 중인 건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과거 7살 때까지. 그러니까, 뭐뭐까지가 과거인데, 그때 과거까지 알아온 건데 어떻게 현재까지 알아오는 중이에요? 과거 때 시제가 있으니까 과거까지는 알아오는 건 되겠는데 과거 때까지가 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알아온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되죠? had known으로 바꿔줘야 돼. had known. 왜? 알아 썼다가 되는 거니까. 됐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know 같은 거는 진행형이 돼요 안 돼요? I am knowing 돼요 안 돼요? I am knowing 안 되거든요. 그죠? 이거 안 돼요. know라는 건 진행형이 안 돼요. 따라서 had 그냥 I had known이 돼야 돼요. 그죠? 난 알았었었었다. 조세로 언제까지? 7살 때까지. 됐나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have been knowing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know라는 것은 진행형으로 안 쓰여서 일단 그걸로 틀렸고 또 하나는 7살 때까지라는 과거 시점이 딱 있는데 그 과거 시점을 뛰어넘어서 현재까지 알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현재 알렸으면. 그러니까 과거까지 뭐 과거 시점까지 알아서 썼다가 돼야 되는 헤드논이 나와야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3번은 뭐가 틀렸죠? had better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had better는 뭐라고요? 조동사. 조동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빠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자체가 다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나오잖아요. 그죠? 왜 이거의 부정형 어떻게 만들었나 그랬죠? had better 뭐 don't had better 아니죠? had better not be입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죠? 부정 만들어 주는 거. don't had better 안 나와요. had better not be에 무조건 had better not be. 그럼 여기서 만약에 너는 가지 않는 게 더 낫다 해서 어떻게 바꿔 주죠? you had better not go로 써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 이것도 하나 알아주셔야겠죠? 우리가 조동사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는 게 뭐가 있죠? have to. 그죠? should, must 있잖아요. have to도 무조건 동사 뒤에 원형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만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지 않아야만 한다. 어떻게 바꾸죠? have to not be인가요? don't have to예요. don't have to. 이것만. 이것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have to eat an apple 나왔어요. 그죠? 나는 사과를 먹어야만 해. 나는 사과를 먹지 말아야만 해.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have not to eat 아니죠? I don't have to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것만. 됐죠? have to인 것만. 됐나요? 그래서 have to만 규정 만들어주면은 앞에 do나 does나 did not을 붙여줘야 된다. 딴 거는 그냥 조동사 뒤에 not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cannot v처럼. 그렇죠? will not v처럼. 그냥 조동사 뒤에 not만 붙여주면 되는데 이 have to만 다르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4번은 정확한 가정법 과거 문제였죠? 가정법 과거. if절 안에 시제가 생어 두 개니까 주절에서는 would v 형태 나오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사라는 아마 기분이 나쁠지도 모른다. 만약에 내가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는다면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be supposed to be까지 하나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4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일단 여기서는 제가 할 거예요. 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해석 안 해보면 안 되죠? 무조건 해봐야 돼요. 해석 안 해보면 안 돼요. 자, 일단 볼게요. 패턴 북스. 패턴의 북은 contain, 포함합니다. stories, 이야기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사용하는 이야기죠. 계속되어진 구와. refrain이 후렴구란 얘기예요. 계속되어진, 반복되어진 구와 후렴구와 때때로 rhyme, 뭔가 rhyme을 사용하는 이야기들을 포함합니다. 네, 여기까지. 패턴 북이 이런 거래요. 그죠? 뭔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사용한대요. in addition은 뭐죠? 게다가. 그죠? 게다가 패턴북은 frequently, 빈번하게 contain, 포함합니다. pictures 뭐예요? 그림을 포함합니다. 근데 됐을지 왔을지 가장 쉽죠? what은 앞에 선행사 없어야 되고 뒤에 불완전해야 되는데 what 앞에 pictures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hat은 못 쓰는 거죠. 그죠? 어떤 그림이냐면은 facilitate는 뭐예요? 이용 가능하게 하다. 그죠? 이용 가능하게 하는 그 이야기 이해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혹은 유용하게 하는 그림들을 빈번하게 포함합니다라는 얘기죠. 패턴 부분.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대시고 A번. 그 이해 가능하는 패턴은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죠. 5형식이니까 beginning second language reader. 이게 목적어죠. 그러니까 second language reader. 제2 언어 독자가 되는 것이. 그죠? become involved. 포함되게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즉시 포함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어디에서? literacy event. literacy가 뭐예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사건에 제2 언어에서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 습관에 매우 즉시 포함되게끔 허락합니다라는 얘기죠. 이 second language, 이 the predictable pattern book은. 됐나요? 다시 한번. 이해 가능한 pattern book은 허락합니다. 그 제2 언어 독자가 되는 것이. 그죠? 매우 즉시 포함되게끔 허락합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언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벤트에. 제2 언어에 대해서. 됐죠? 그러니까 패턴북을 하면은 이렇게 읽는 것을 좀 더 빠르고요, 쉽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나요? 자, 5형식 해석하는 거 배웠죠? 5형식은 무조건 목적어에 이 가둬준다 그랬죠? 비기닝을 어떻게 했죠, 제가? 되는 것이, 그죠? 되는 것이 포함될 수 있게끔 허락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되는 것이 뭘 되는 거예요? 제2 언어 독자가 되는 것이 즉시 포함되게끔 해줍니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벤트에 제2 언어에서. 됐죠? 그러니까 즉시 포함하게 해준다니까 좀 빨리 우리가 포함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immediate는 형용사고 immediately는 뭐죠? 부사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부사가 나와야 되죠. 부사가. 왜? 뭘 꾸며주니까? to become involved 를 꾸며주는 거니까.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moreover, 더더욱이 the use of pattern books, 그래서 pattern book의 사용은, 됐죠? 여기서는 당연히 수일치 문제였죠? 그죠? 뭐가 주어죠? the use죠. 우리 영어에서 맨날 했죠? 그죠? A of B 중에 거의 다 A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했던 게 반지의 제왕이 Lord of Ring. 만약에 반지들의 제왕이라 할게요. 여기서는 is에 와요, 다영 씨? 만약에 두 개 고르면? is죠. 왜? 이게 그죠? 이 A가 다 주어예요. 거의 A of B 중에서는. 그러니까 반지들의 제왕이 한 명이니까 is예요. 근데 A of B 중에 B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근데 이게 B가 되는 주어라는 게 우리가
뭐 부분사, 부분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most나, 그죠? 혹은 a lot of나, 그죠? 많은 이런 부분 나타내는 거는 다 be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is, 아, 뭐죠? 아죠? 왜? most of일 때는 부분을 나타내니까 뭐가 주어다? be가 주어다니까. 그죠?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the use는 사용이죠. 보게 되면은 사용이니까 단수죠. 사용들이 아니고. 따라서 단수기 때문에 meet이 아니고 meet죠. meet. 뭐지? 이 정도는 쉽죠? 그러니까 패턴북의 사용은 meet이 충족시킵니다. 뭘 충족시키죠? criteria가 뭐죠? 규칙. 그러니까 뭔가 규범. 그죠? 규범을 충족시킵니다. 뭐에 대한 규범이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scaffold는 뭐예요? 이게 발판이란 뜻이에요. 발판.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발판을 위해서 뭔가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규범을 충족시킵니다. 그죠? 뭐 하는 거에서? modeling reading. reading 읽는 것을 모델링 하는 거에 의해서. 그죠? 혹은 또 뭐 하는 거에서? 콤마 나왔으니까 눈 크게 뜨고 by가 ing가 계속 연결된 거예요. and 찾았죠? and 아래 옆에 by ing 나왔죠? 그럼 by ing가 계속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죠? by modeling 하는 거에서 by challenging 하는 거에서 그리고 by assisting 하는 거에 의해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발판에 규범을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라는 얘기죠. 됐죠? ing 처음부터 가볼게요. modeling 하는 거에서 읽는 것을 modeling 하는 거에서 그리고 학생의 현재 수준 언어 유능함의 현재 수준을 challenging 도전시키는 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해를 도와주는 거에 의해서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몸의 간단한 sentence pattern 간단한 문장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거에 의해서 그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라는 얘기죠. 됐나요? 패턴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말로 나는 선생이다 막 이런 게 나왔어요. 문장이. 그러면은 그 다음 장 가면 뭐 나는 뭐 여기서 그림 같은 거 하나 나오고 뭐 호랑이다 막 쓰고 나는 영우다 막 이런 거 이렇게 문장 구조가 계속 패턴이 연결되는 거 이런 거 패턴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하는 거에 의해서 모델링이 뭐예요?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좀 더 아이들이 현재 언어 수준을 챌린징 도전시킨다는 얘기죠. 더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전시키는 거에 의해서 또 마지막에 뭐 하는 거에 의해서 이해를 돕는 거에 의해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새 뭐 A번 같은 경우는 대과와 쓰는 거는 너무 쉬운 거고 2번에 형용사 부사 쓸지 문제였고 3번은 수일치 문제였어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45번이죠? 자, the main reason I stopped smoking was that all my friends had already stopped smoking. 그렇죠? 어법상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건데 일단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언어에서, 그죠? 문법에서도 해석 안 되면 안 됩니다. 해석을 보면은 그 주요한 이유인데 명사와 명사, 멍멍이 보이죠? 어떤 주된 이유냐면 stop ing는 뭐예요? 여기 되게 많이 했죠? stop to 부정사랑 ing 차이점 뭐였죠?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죠?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try to 부정사랑 try ing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try ing는 시험 삼아 부의하다. 아주 해야 돼요. 처음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처음 보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외워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담배 피는 것을 멈춘 거죠.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춘 이유가 아니죠. 담배 피는 것을 멈춘 이유는 그래서 stop smoking 맞고 입니다. 대절입니다. 그죠? 여기서의 대는 뭐였어요? 어떤 대셨죠?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대. 그죠? 왜냐하면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완전하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그 주요한 이유, 어떤 이유냐면 내가 담배 피는 것을 멈춘 주요한 이유는 입니다. 대절이야 입니다. 모든 나의 친구들이 이미 끝났었기 때문입니다죠. 그 담배를 이미 끊었었기 때문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는 had stopped smoking은 과거보다 더 전 과거니까 내 친구들이 과거에 끊은 게 아니고 과거보다 더 전에 과거에 끊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가장 주요한 이유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시, 접속사 대시니까 뒤에 완전하게 나온 것도 맞고, 그죠? stop smoking을 물어보는 것도 맞는 거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2번 볼게요. 여기서도 대시 어떤 대시죠?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죠? 명사절 대시에요. 명사절 대. 그죠? 그러면 이 대절 전체가 다 주어로 쓰인 겁니다. 그죠? A husband가 그 남편이 와이프를 이해한다는 것은이죠. 이게 주어가 되니까. 대절이 주어로 쓰이면은 동사가 3인칭 단수죠.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mean이랑 day 사이에 뭐가 생각된 거예요? 대시 생각된 거죠. 왜 주어랑 동사가 나오니까. 그죠? 그들이 완전히 compatible 뭐죠?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다시. 그 남편이 와이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완전히 필요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대시 여기서는 물어본 게 대시 주어로 쓰이면은 절이 주어로 쓰이면 수일치가 단수 취급. 따라서 does not 나오는 거. 맞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ackage, 3번에 The package having wrong address. 그죠? address가 뭐라 그랬죠, 제가? 연설하는 것도 있고 1번 일단 뭐 연설하다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지목하다. 그죠? 이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소가 되는 거예요, 주소. 뭔가 지목한 게 그곳이 주소가 되는 거예요, address가. 그죠? 그래서 이게 명사로서 주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having address는 지목했던, 잘못 지목했던 패키지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패키지가 지목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having wrong been addressed 되는 거죠. having wrong been addressed. 그죠? 그러니까 잘못 지목되어진 거죠. 그죠? 지목한 게 아니고 패키지가 어떻게 지목을 해요? 꾸러미가. 그죠? 잘못 지목되어진 패키지는 도달했습니다. 그에게 늦게. 그리고 여기서는 damage가 맞나요? 아니죠? and 밑줄 두 개 치고. 그죠? 여기서 damaged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was damag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주어 패키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 패키지는 잘못 지목되어진 그 패키지는 도달했습니다. 그에게 늦게. 그리고 그것은 손상되었습니다. 때문에 was damag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which 같은 거는 뒤에 전체사 올 수 있다 없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뭐 위치 뭐 on 뭐 삐리리 뭐 하면 안 되죠. 위치는 그냥 바로 뒤에 명사 나와야 돼요. 삼형식 동사.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가 그냥 뒤에 바로 목적어나 바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위치 뭐 on 막 이런 거 나오면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도달하다니까 위치 다음에 힘 바로 써준 것도 맞는 거죠. 이거 잘 알아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having been wrong addressed, having wrong been addressed.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She wants her husband to buy two dozen of eggs on his way home. On one's way는 뭐죠? 뭐 가는 도중에 라는 뜻이에요. 집에 가는 도중이에요. On his way home이. 그가 집에 가는 도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녀는 원했습니다. 이거 무슨 몇 형식? 5형식이죠? 그러면은 그녀의 husband가 사는 걸 원했습니다. 사기를 원했습니다. 뭘? 두 개의 더슨의 에그를. 그죠? 더슨이 12개니까 24개의 계란을. 계란 두 판? 뭐 이런 게 하면 되겠죠? 를 사도록 원했습니다. 그가 집에 가는 도중에. 그죠? want는 목적어 다음에 to 명사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걸 물어보는 거 맞는 거고. 그죠?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그죠? China's import of Russian oil skyrocketed by 36% in 2014. 그죠? 보게 되면은, 차이나의 임포트, 임포트는 뭐죠? 수입이죠. 뭐에 대한 수입이죠? 러시아 기름에 대한 수입은 스카이로켓이 뭐죠? 치솟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치솟다만 알면 안 되죠? 급락하다가 뭐였죠? 일단,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여서, plummet. 이해 같이. 급락하다. 떨어지다. 그죠? collapse. 붕괴되다도 이게 떨어지다. 급락하다. 주식 collapse라 써요. 그죠? 주식이 급락하다. collapse라 쓰고요. 그 다음에 nosedive.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급락하다. 세 개 다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급락하다. 반대말이죠? 근데 skyrocketed는 여기서 자동사기 때문에 그냥 과거 동사로 쓴 겁니다. 치솟았습니다. 바이는 뭐뭐까지란 뜻이죠? 36%까지 치솟았습니다. 언제?
2014년에, 그죠? 2014년이라는 명확한 과거 시제가 있으니까 과거형 스카이로켓을 쓴 것도 맞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sleeping. 아, 여기 뭐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be tied to ing입니다. 그죠? improving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몸에 관련되다. 그죠? 그러니까 sleeping, 잠자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관련되어졌습니다. 뭐 하는 것에? 증가시키는 것에.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뭐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관련되어졌습니다. 잠자는 것은. 됐죠? 오케이, 3번 볼게요. 자, run over는 뭐죠? 그죠? 뭐죠? 치다. 치다. 모모를 치다요. 그죠? The car, 만약에 그 자동차는 runs over, 그죠? 사람을 쳤습니다. runs over him, 그를 쳤습니다. run over는 치다입니다. 치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지난밤에 그녀는 거의 escaped, 구출, 빠져나왔다. 구출되었다. 그죠? 빠져나왔다. 뭐로부터? 치는 것으로부터요. 치이는 것으로부터요. 치이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running over가 아니고 being run over, being run over. being run over. 그죠? running over는 치는 겁니다. 얘는 치는 거니까 being run over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그죠? 아,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뭐 틀린 게 없습니다. 그죠? 자. The failure of remedies is reminiscent of the problem surrounded 맞나요? surround는 뭐죠? 오물을 둘러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causes라는 원인을 둘러싸느니까 causes라는 게 뭐예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surrounded가 아니고 뭐가 나죠? surrounding 나오겠죠. 됐죠? 그 원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얘기죠. 됐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죠? 4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조금 서울직을 조금 째째하게 냈는데 우리 서울직 다 풀어봐야죠. The cartoon character SpongeBob SquarePants, 그죠? 그 카툰 만화 캐릭터 스폰지밥 그 사각 반스는, 그죠? 사각 바지는 is in a hot water from the study, 그죠? 자, 이거 water라는 게 뭐예요? 물이죠. 물 셀 수 있어요? 근데 어가 붙어서 틀린 거예요. 그게 째째하게 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in hot water, 그죠? 뜨거운 감자에 있다. 아주 뜨거운 것에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뭐로부터? 하나의 연구로부터. 근데 연구인데 제안하는 연구죠. suggesting이, 그죠? 근데 제안하는 거니까 이게 뭐뭐를 제안하다라는 타동사인데 ing형 형제분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대절이 나왔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다시 한번. 그 스폰지바 캐릭터는 아주 뜨거운 감자에 있습니다. 뜨거운 것에 있습니다. 뭐로부터? 연구로부터. 제안하는 연구죠. 뭘 제안해요? watching, 그죠? 보는 것이 뭘? 그 단지 구분의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란 얘기죠. 그 프로그램의 단지 구분을 보는 것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연구죠. 뭘 일으키는 거예요? short-term attention, 아주 짧은 기간의 집중이죠. 됐죠? 그리고 learning problems, 학습의 문제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four-year-old. 제가 이거 저번에 했는데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되면은 s 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연결될 때는 이게 뒤에 형용사일 때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three-year-old boy 할 때는 이게 뭘 꾸며주는 거죠? boy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s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살짜리 애들 하면 어떻게 되죠? three-year-old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명사로 쓸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in four-year-old 쓴 건 맞아요. 4살짜리 애들이니까 이게 형사가 아니고 명사로 쓰였으니까. 됐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hot water는 뭐 물은 셀 수 없으니까 어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2번 같은 것도 뭐 쉽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9번이 조금 뭐 예, 서울직은 원래 좀 째째한 거 많이 내니까 it was a little past 3 p.m. 그죠? a little 조금이란 뜻이죠? past가 뭐예요? 전이죠. 3시 되기 좀 전이었다요, 이게. 그죠? 3시 되기 좀 전이었다. 근데 when이 여기서 뭐예요? 3pm을 꾸며주는 관계부사예요.
어떤 셋이었냐면은 16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리고 set across, 그죠? across legged in circle. cross legged 뭐죠? 다리 꼬고 있는 거죠? 다리 꼰 채로 앉아 있었던, 둥그렇게. 원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었던, 그리고 16명이 모였던 셋이 좀 되기 전이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컴마 찍고 앉으니까 뭐뭐 하면서죠. blush라는 게 뭐예요? 얼굴을 붉히다죠. 얼굴을 붉히면서란 얘기죠. 누구에게 얼굴을 붉히는 거죠? 낯선 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면서가 되는 거죠. 근데 낯선 사람이 명사가 되기가 명사입니다. 멍멍이는 어떤 명사님을 꾸며준다 그랬죠? 어떤 낯선 사람들이면 그들이 아는 낯선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아는데 뭘 알아요? 그들이 섞일 거라는 거죠. Be mingling with은 섞이다. 예요. Be mingling with, 그죠? 그러니까 다음 두 시간 동안 섞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그 stranger, 낯선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서클에서 다리 꼰 채로 앉아 있었고 16명이 모였던 바로 그 셋이 전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뭔가 MT 왔나? 그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서 두 시간 뒤면 또 바뀐대요. 그죠? 뭐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뀐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they would be mingling with이죠. 여기서는 2번에 그냥 뭘 물어본 거냐면은 they'd는 여기서 뭐예요? would의 생략이에요. would.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would be mingling with 나온 거 맞는 거고, 1번은 a little이니까 맞는 거죠. 좀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wearing figure hugging tight, 그죠? figure hugging이 몸에 딱 달라붙는이란 뜻이죠. 몸에 딱 맞는, 몸에 딱 맞는 타이트와 그리고 sleeves, 그죠? 소매 tops, 소매 탑을 입는 것은 어디에서? a variety of, 그죠? 아 근데 이거는 a variety of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복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알아주셔야 돼요. a variety of는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 복수명사,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복수명사,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shape and size 나왔죠. 자, 선생님 이게 근데 복수로 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원래 이걸 좀 까보면 and에 밑줄 두 개 치면은 a variety of shape and a variety of size가 되는 거죠. and의 역할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다시 자,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어떤 문장이죠? I like an apple and I like an orange죠. 즉 이 and라는 것은 앞에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거면 드 모르간 법칙,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거를 좋아하고 이거를 좋아한다죠. 따라서 이 a variety of 다음에도 shape and size가 a variety of shape and a variety of size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a variety of는 뒤에 뭐 나온다고요? 무조건 복수 명사 나온다 했죠. shape나 size가 그래서 두 개 다 둘 다 뒤에 s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됐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3번이. 좀 째째한 문제예요. 이런 게. 됐죠?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모양과 사이즈의 이렇게 슬레이브 소매가 없는 위도과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것은, 그죠? 아, 입은 각각의 사람들은 took turns, 그죠? 뭐 차례를 가졌습니다. sharing. sharing 뭐죠? 공유하는. 그들의 이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native country. 그들의 원래 나라를 소개하는,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ut은 여기서 뭐죠? but 제외하고란 뜻이, 제외하고. but이 제외하고란 뜻이 있습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다섯 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were foreigner. 뭐였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으로부터 plac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그죠? 미국과 독일과 그 영국을 포함하는 장소로부터 다섯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A variety shapes and sizes가 나와야 되는 거. 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50번까지 다 나갔고 51번부터 또 가볼게요. 볼게요. 51번 하고 또 가볼게요. 62번. 62번. 그 다음에 55번이요. 그 다음에
53번. 다음에 59번이요. 좋아요. 그래서 다 말해도 돼요. 다 말해도. 오늘 좀 쉬우니까 세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61, 62. 그다음에 63이요. 그다음에 64, 65는 없나요? 됐죠? 65. 오케이. 자, 이러서 한번 가볼게요. 자, 51번 볼게요. 그죠? Surrounded by a great people, I felt proud. 그죠? 이게 바로 분사구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사구문. 근데 제가 말했듯이 분사구문이 아까 수업 바로 전에도 했었죠, 우리. 그죠? 아까 했었죠, 선현 씨. 그죠? 분사구문이 동사 ing 나온 다음에 뭔가 나온 다음에 컷 맞추고 주어 동사 나오는 형태였잖아요. 그죠?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주어는. 그죠? 근데 여기서 PP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컷 맞추고 주어 동사 나올 수도 있는데 이 PP 형태 나오면 앞에 뭐가 생각된 거다? 원래는 being이 생각된 거죠. 그죠? 됐죠? 원래는 being이 생각된 거죠. 근데 이 ing가 나올 수도 있고 having PP 콤 맞추고 주어 동사랑 이거랑 차이점 뭐였죠? having PP는 하나 더 과거일 때 써주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having been PP 나오고 콤 맞추고 주어 동사까지 만들어준다는 거. 그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문을 봐야 돼요. 예문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배고팠나봐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사과를 먹은 그녀는 기분이 좋았다죠. 그죠? 근데 사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쓸게요. 드러내는 버리다인데 그녀에 의해서 먹혀진 사과는 벌어졌다죠. 사과들은 벌어졌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가 생겼던 거다, 원래? 빙이 생겼던 거다. 이건 아셨죠? 이거, 두 개 관계는. 아니요. PP 형태가 나오면은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ing나 PP 나오면은, 뭐뭐 하는, 혹은 뭐뭐 되는 주어는, 이라고 말을 만들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먹은 그녀는, 그녀에서 먹혀진 사과는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Having eaten an apple, she feels good. 이건 뭐죠? 사과를 먹었었던, 과거에 먹었었던 그녀는 현재 기분이 좋다예요. 됐죠? 근데 이거는 먹은 거랑 느끼는 거랑 다 동시제, 현재에 느끼는 건데 이거는 먹은 건 현재보다 과거죠. 먹었었던 그녀는 현재 기분이 좋다예요. 됐나요? 이거는 먹혀졌었던 사과는 하면 어떻게 되죠? Having, 여기. 이거를 과거로 바꾸려면 having been eaten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having been eaten by her by her 다음에 apples 쭉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먹혀진 게 현재 먹혀진 게 아니고 having pp는 과거라 그랬죠. 과거에 먹혀졌던 그녀에 의해서 과거에 먹혀졌던 사과는 현재 버려지는 거죠. 됐나요? 사과들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빙이라는 게 원래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건 ing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잖아요. 근데 빙 같은 거는 애들이 쓰기 싫어서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pp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having been, 근데 having been일 때는 having을 생략을 안 해요. 애들은 시제를 무조건 써줘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been pp 나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게 되면 뭐예요? 그래서 몇 번 했죠? 우리가? 51번 했죠? 그래서 surrounded 앞에 뭐가 생겼던 거다, 원래? being surrounded죠. 그러면은, 많은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surrounded 되어진 나는이죠. 둘러싸여진 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느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건데, 2번 저희가 그때 우리 정규반 때도 했었어요. 4형식 안 되는 동사와 5형식 안 되는 동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뭐. 원래 가르쳐주면 다 까먹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다? 최대한 늦게 까먹자. 그죠? 최대한 늦게 까먹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시험 때까지 최대한 늦게 까먹자. 그렇죠? 그래서 사용식이 안 되는 동사는 뭐였죠? 그 우리 레드말은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오는 거였죠. 전체사 보도는 거였고 하이피디 손실 PM5시였죠. PM5시 기억 안 하나? 안 나요? 큰일 났네 이거. 그죠? PMDASESI 이거는 외워 주자 그랬죠. 이거는 사용식이 안 되는 동사들. P는 뭐였죠? Propose. M은 Mention. D는 Demand. A는 Announce. S는 Say. E는 이거 많이 나왔죠? 이번에 경찰에서 나왔죠? Explain. 그 다음에 S는 또 Suggest. I는 Introduce. 이거는 사용식을 안 쓰인다 그랬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용식은 주어, 동사, 감목, 직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 뭐 예를 들어 뭐 explain him a method. 메소드 방법이죠? 나는 설명했다. 그에게 방법. 오,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왜? explain 사용식이 안 쓰니까 뭘 써줘야 돼 여기서? to him. 나는 설명했다. 그에게 방법을. 그죠? 사용식 안 되는 동사들.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요. borrow. borrow가 빌려주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명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나왔듯이 I asked my brother to borrow me $5. to borrow가 목적 동사고 me가 간접 목적어고 $5가 직접 목적어면 이게 사용식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된다 안 된다 borrow는 안 된다. 그냥 borrow는 뭐뭐를 빌려주다는 사명식 동사예요. I borrowed pencil. 나는 연필을 빌려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형식으로 빌려주다를 쓸 수 있는 건 lend예요. lend. lend가 돼야 돼요. borrow가 아니고. My brother to lend me $5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borrow가 아니고 lend가 된다. 그래서 PM5시, 그죠? 5시. PM5시 10까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PM5시까지. borrow까지. 이게 기출에 나왔으니까. 원래 거의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때는 이게 나왔어요. 15년도. 그죠? 그죠? 근데 이것만 알아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오형식 안 되는 건 뭐였죠? 하이 피디 숨실. 어이구 그죠? 많이 했었는데 그죠? 오형식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오형식 안 되는 거는 HIPDSS였죠. 그죠? HOPE. 그죠? INSIST. 이거 뭐죠? propose. 이것은 describe. say. suggest. 그래서 이거 최순실이 PD가 됐을 때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안녕, PD 순실. 이렇게 외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유치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희망해. 그죠? 그가 뭐 성공하기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의 오형식인데 호프는 오형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insist. 나는 주장해. 그죠? 그가 뭐가 된다고. 그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 안 되는 동사도 같이 외워줘야 돼요. 사용식 안 되는 거 같이. 그죠? PM5시, PM5시, 그 다음에 IPD 손실 같이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borrow가 사명식 동사이기 때문에 사형식 형태로 나와서 안 되는 거고 잘하려면 랜드로 바꿔줘야 된다 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3번 보면은 뭐가 탁 튀어나오죠? 전치사구가 앞에 탁 튀어나왔으니까 뭐가 바뀐다? 주어동사 도치가 된다. 그죠? 근데 저희가 주어동사 도치 안 되는 거 두 개 있었죠. 첫 번째는 시간에 전치사구가 나올 땐 도치 안 되고 두 번째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올 때 도치 안 되고 그죠? 시간에 전치사구가 앞에 튀어나왔을 땐 도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앞에 튀어나와도 도치가 안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on the platform이라는 게 전치사구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뭐가 도치됐다? was라는 동사가 woman 뒤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도치가 된 거다. 그러니까 원래 해석은 a woman in the black dress. 검정색 드레스를 입은 그 여성은 platform 위에 있었습니다. 안 돼. on the platform 앞에 나온 겁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the former Soviet Union comprised 15 Union Republics. 그죠?
그 전에 소련은 그죠? comprise가 뭐예요? 통합했다. 15개 union 단체 republic을 공화국들을 포함해 통합했다는 얘기죠. comprise는 뭘 통합하다라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온 거 맞고. 그렇죠? 따라서 답은 2번이죠. 랜드로 닿게 되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52번 볼게요. 자, a college girl, 그 대학교 여성은 굉장히 화났다, 빡쳤다, 그의 아빠에게. 그죠? 그녀는 was ashamed가 뭐예요? 부끄러웠다. Be ashamed of는 뭐뭐를 부끄러워하다예요. 그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일꾼들을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는 demand 뭐예요? 요구했습니다. 주제명령 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온다? should be 나야 된다, should be. 그죠? 주제명령, 주장하다, 뭐 insist, suggest, 뭐 demand 이런 거는 대절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be인데 should가 생략이 돼야 되는데 should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나야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shared 하는 거 share가 나야겠죠? 그는 요구했다. 그가 뭐 해야 된다고? 공유해야 된다고. 그 profit, 이득을 누가 함께? 노동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 주장했다. 자, she explained to him. 여기서 to 빠지면 틀린 거 알겠죠? 왜? 사형식 동사 안 되니까 explain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 그녀는 설명했다, 그에게. How unfairly workers were treated. 얼마나 불공평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다뤄졌는지 그녀는 설명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2번이 답이 되는데, 자, 3번은 how unfairly까지가 아마 줄 쳐져 있는 걸 거예요. 줄이 잘못 쳐져 있는데, fairly, unfairly라는 거 여기서는 형용사의 부사예요. 부사죠. fair가 형용사고 unfair도 형용사인데 unfairly라는 부사죠. 부사 쓴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그때 누누이 설명했죠. 이렇게 how 다음에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가 있으면은 이게 어디에 대한 형용사 부사라고 그랬죠? 뒤에 동사에 대한, 그죠? 주어 동사에 대한 형용사 부사예요.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만약에 비동사의 보호로서 혹은 이형식 동사의 보호로서 나와야겠지만 부사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일반 동사의 부사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선은 were seated라는 게 그냥 were treated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다뤄지다라는 동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부사가 나오는 건 맞아요. 불공평하게 다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unfairly 쓴 거 맞습니다. 왜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또 똑같은 거, 그죠? 저번 영상 보면 있습니다. 똑같은 거 또 했어요. 이거 다 뭐였죠? How strong or strongly he hit the man. Strongly, strong. 뭐였죠? Strongly죠. 왜냐하면은 hit에 대해서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가. Strong이라는 것은 센이라는 형용사니까 필요 없죠. hit은 바로 이제 보호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strongly가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how unfairly도 맞는 거고 treat은 다루다인데 노동자 입장에선 다뤄지는 거니까 were treated 쓴 거 맞는 거고. 됐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5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Culture shock. 문화 쇼크는 경찰 문제네요. 문화 쇼크는 느낌입니다. 그죠? Some people experience. 몇몇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느낌입니다. 됐죠? 그래서 the feeling이 명사로 쓰인 거고요. Some people이 또 명사니까 명명이 취해준 거예요. 그죠? 그 컬처 쇼크 느낌이다. 어떤 느낌이냐? 몇몇 사람들이 경험하는 느낌입니다. 언제면 그때 그들이 여행할 때, 새로운 나라로 여행하거나 혹은 새로운 세계의 부분으로 여행할 때. 됐죠? 처음으로가 뭐죠? 이거 그냥 외워주셔야겠죠. For the first time이 처음으로란 뜻이에요. 뭐 on the first time 이런 거 없어요. 그죠? In the first time 없어요. 처음으로는 for the first time이죠. 처음에 그 다른 나라의 새로운 부분으로 그들이 여행을 할 때 몇몇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컬처 쇼크다라는 얘기죠. 야, 이 문화 컬처 쇼크 받았어 이런 얘기죠. 그죠? Sometimes, 때로 the food, 음식이나 스타일이나 dress, 옷이나 다른 aspect of life in the new country. 그죠? 그 새로운 나라에 있는 새로운 양상들은 자, 어떤 게 뭐예요? 아 다음에 뒤에 different 형용사 나왔죠. 그 다음에 then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very나 so냐 두 개 둘 중 물어보는 건데 so 대신 뭐야겠죠? 그죠? 너무 달라서 그게 대절하다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음식과 그것들은 너무 달라서 그게과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을 갖습니다. adjusting 뭐죠? 조정하는데 그 방식, 삶의 방식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adjust 아까 뭐였죠? 2죠. to adjust to. 그죠?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뒤에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니까 ing나 명사 나오는 거니까 new way of life 나온 거 맞는 거고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혹시 쿼터 풀어보시면 알았을 텐데 네 개 있는 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have difficulty 다음에 뭐 in 같은 거 생략이 가능하니까 ing 그죠? 이것도 V 한다 어려움을 겪다. 다음에 또 뭐 있었죠? have trouble ing 그죠? 다음에 여기 나온 have a hard time 동사 ing 또 하나 have a struggle ing 이것도 네 개 다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have a hard time to be 틀린 말 많이 틀려? 틀리죠. have a struggle to eat 많이 틀려? 틀리죠. ing 나온다는 거 이런 건 은근히 사소한데 은근히 많이 내면 틀려요. 그래서 같이 하셔야 돼요. have difficult to play the computer game 틀리죠? ing니까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ave a hard time 나고 adjusting 나고 adjusting 2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뭐 for, so, to인 2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네, 오케이. 54번 넘어가네요. 52번. 아, 54번에 rule out은 뭐죠? 배제시키다, 제외하다라는 뜻이죠.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send out도 보내다, send out도 보내다. 같이 알아주셔야 되고. 자, 55번만 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55번. That place is fantastic. Whether you like swimming or to walk. 그죠? 자,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that이라는 건 여기서는 접속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that place가 그 장소는이니까 그 장소는 정말 fantastic합니다. 환상적입니다. 네가 수영을 좋아하든지 혹은 걷든지 간이죠. 자 그러면 were and were but은 무조건 똑같은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앞에 swimming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walking 나와요. walking 근데 to walk 나오면 틀린 거죠. and were but은 똑같은 걸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she suggests going out for dinner after the meeting.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외식하러 나가는 것을 그 미팅 후에. 그렇죠? suggest는 뒤에 동명사로 못 취하죠? ing. 메가패스 C 기억하시죠? 메가패스 C. 오케이. 많이 까먹어도 돼요. 그렇죠? 최대한 늦게 까먹으세요. 오케이. 자, 메가패스 C 뭐였죠? 그 동명사만 취하는 거. 그죠? 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우리 세대까지 메가패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저 깜짝 놀랐던 게 중고딩 모르더라고요. 메가패스라고 하면은. 그래서 어려워요. M 뭐였죠? 마인드. 동사 ing. 그죠? 그 다음에 E는 뭐였죠? enjoy. ing. G는 give up. A는 avoid. P는? P는 뭐였죠? 내가 기억 안 나서 그래요. propose. 그죠? A는 admit. S는 뭐예요? 방금 나온 여기서? suggest. 그죠? S는 또 하나 뭐 있죠? suppose. suppose. 그 다음에 C는 뭐죠? consider. 그죠? 메가패스 C. 그래서 뭐 해주셔야 되죠? 이거? 그죠? 이건 무조건 뒤에 ing 취하죠?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suggest ing 나온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밥 먹으러 가는 것을. 그 미팅 후에. 그래서 맞는 거죠? 이거는? 그죠? 자, 3번이 되게 중요한 건데, 자, 3번은 대세 용법에 대해서 쭉 알아야 되는 거죠. 대세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그 중에서 관계대명사의 대시였어요, 이거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것도 또 계속합니다. 그죠?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대세는 첫 번째가 뭘로 쓰이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몇 개 나눠지죠?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뭐죠? 주어가 없는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죠? 목적어가 없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격 관계대명사 예문 들어볼게요. I love her. 뭐 대시를 할게요. That has blonde hair. 그죠? 나는 사랑한다 그녀를. 어떤 그녀냐면은 has.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색 머리를 가진 그녀를 사랑한다 되는 거고 아래는 I leave the place
나는 그 장, 나는 사랑한다, 그 장소를. 그죠? 어떤 장소냐면, we, 뭐, dream. 우리가 꿈꿨던 장소를 사랑한다. 뭐뭐를 꿈꾸다의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이죠. 이 목적어가 여기 목적어를 다시 얘기를 해주니까. 그죠? 이 목적어인데, 혹시 뭐 접속사나 동격 같은 거는, 아, 동격까지는 해야겠다. 아, 동격은 다음 영상 보시면 돼요. 전에 영상. 이게 있는 부분.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목적격인가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3번 보면은, the dancer 나왔죠. dan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대시다? 관계대명사 대신데, 그죠? 관계대명사 대신, 뭐라 그랬어요? 뒤에 뭐가 없어야 된다?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죠? 블랭크라고 말했던, 그죠? 근데 여기서 about her가 뭐예요? 그녀에 관해서 말했더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했던 거에 대해서 told라는 건 사형식 동사니까 tell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거든요. 간접 목적어 유고. tell의 직접 목적어는 없어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렇죠? 다시 이래 이런 거죠. 있어요. 나는 그 장소를 사랑해. 어떤 장소냐면 내가 말했던 장소죠. 너에게 여기 뭐가 없어요? 직접 목적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명사? 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되는 거죠. 목적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I told you the place.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면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이 목적어 없어야 돼요. 아예. 앞에 나오는 목적어가 이 목적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써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보면은 여기서 I told you about her. About her가 뭐예요? 앞에 나온 the dancer예요. Dancer. 따라서 about her가 없어져야지 목적어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about her가 지워져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댄서인데 어떤 댄서? 내가 말했던 너에게 말했던 그 댄서는 그죠? 지금 여기 마을로 오는 중이야 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about her가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told에 대한 목적어가 the dancer가 돼야 되는데 told에 대해서 뭔가 뒤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녀에 대해서 말했다는 그녀에 대해서가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목적어 관계대명사니까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근데 동격이랑 헷갈리는 게 안 된다 그랬죠? 동격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어? 대시 딱 있으면은 완전하잖아요. 근데 완전할 때 이게 목적어랑 선행사랑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그죠? 그죠? 나는 그 장소를 사랑해. 어떤 장소냐면은 내가 먹었던 먹는 장소 사과를. 그죠? 이거 완전하죠. 근데 이 the place랑 이 애플이랑 같은 게 아니죠. 따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죠? 근데 우선 the place랑 같아 버리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쓸 수도 없다?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으로 쓰고 싶으면 여기가 앞에 선행사랑 다른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about her가 뭘, 누구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댄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댄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됐나요? 목적격 관계되면 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자, 4번. 이거는 당연히 그냥 그거죠. if she does, 가정법 과거인데, 그죠? 투기의 세모 두 개 표시해보면은, 그죠? 주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would v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would have pp 나왔죠. 따라서 틀린 거죠. 그죠? 가정법 과거가 아니죠. 만약에 그녀가 지난밤에 약을 먹었었다면, 그녀는 더 오늘날 나아졌을 텐데가 아니고 나았을 텐데죠. 그죠? 아, 근데 여기서 틀린 게 뭐죠? today가 나왔죠, today. today나, 뭐, now나, 뭐, still 같은 게 나오면은 현재 그런 거니까 뭐로 바꿔줘야 돼요? 혼합가정법이 돼야 되는 거,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이면 저가 틀렸네. 투기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would, 여기 세모 세 개가 나와야겠죠? 이게 그 해석을 해보면은
만약에 과거에 뭐뭐 했다라면 현재 뭐뭐 할 텐데라고 돼야 되잖아요. 혼합가정법이니까. 혼합가정법은 if절에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에 would be 나와야 되는 거고. 그쵸?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정법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가정법은. 그죠? 일단 뭐, 딴 거 다 집어치고, 혼합가정법 먼저 한번 보면은, 이거 제가 다 때려친다고 공부 안 하시면 안 되죠? 집에서 보셔야 되죠? 자, if절 안에, 그 다음에 뭐, 주어 동사 있고, 주절에 주어 동사 있으면은, 여기가 뭐가 나와요? 저는 세모 세 개를 대과거로 표현을 해요. 세모 두 개는 과거고, 이거는 현재고. 그죠? 세모 세 개라는 것은 head PP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주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would be 형태. 뭐 now라든지 뭐 today라든지 현재 거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현재 뭐뭐 할 텐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멈췄냐면은 뒤에 today가 나죠. today 오늘날이기 때문에 뭔지 알았어요? 혼합이네. 혼합이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had pp가 나와야 된다. 근데 took이 나왔죠. 그래서 틀린 거죠. if she had taken을 바꿔줘야 되고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would be better 나와야죠. would be better 그죠? 하지만 혼합가정법 세모 세 개랑 would be 형태 나온 거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55번까지 했고 다음부터는 좀 전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우와, 그죠? 불토의 공부, 그죠? 그때도 말했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그죠 소연시판인가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때 말했죠. 그 행복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행복이란, 그죠? 말했죠. 행복이라는 애가, 얘가 성공한 사람은 다 나를 찾아 이래요. 성공한 사람 다 나를 찾아. 근데 고통이라는 애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성공한 사람 내가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내가 만들었어. 그죠? 이 성공한 사람들을 내가 만들었어. 이제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은 행복해져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50 몇 번이죠? 6번인가요? 56번부터 해야 되는데 자, the poor woman couldn't afford to get a smartphone 그죠?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아까 말했지 cannot afford to be 이건 뭐였죠? VR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죠. can afford 동사 원형도 나와도 돼요. 그렇죠? can afford ing 나도 상관없어요. to 부정사 동사 원형 다 되는 거예요. ing 그러니까 그 불쌍한 여성은 그죠? 그 스마트폰을 얻을 여유가 없다. 뭐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거 너무 쉽죠? be used to be는 사용되다인데 나는 일어나는 것에 사용되는 게 아니죠.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니까 getting up이다. getting up. 됐죠? 그다음에 the number of fires 그죠? that occur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발생한 그 불의 the numbers 불의 숫자는 이죠. the number이니까 the number가 주어니까 are가 아니고 is나 가나야겠죠. 그러니까 is growing every year가 되는 거죠. 매년마다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죠? 네. Bill supposes that Mary is married. 그죠? Bill은 suppose가 뭐죠? 암시하다, 생각하다죠?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Bill은 생각했습니다. Mary가 is married. 결혼했다고, 결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 doesn't he죠? 왜? Mary니까, is married니까. 그죠? 결혼을 한 거니까, 여기서도 비동사를 받는 게 아니고, 일반 동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isn't he가 아니고 doesn't he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doesn't he가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Bill은 Bill은 생각했습니다. Mary가 결혼을 했다고. 그렇지? 그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doesn't he라는 거죠. 좋게 좋습니다. 다음에 59번 한번 가볼게요. 57번 알아요,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지, 그죠? 57번에서 Jessica is a much careless person who makes a little effort to improve their whole knowledge 나왔는데 careless가 뭐예요? 부주의한이라는 원급 형용사, 원급 형용사. 저희가 비교급 강조할 때는 뭘 알았어요? Even stiff or much가 수식할 수 있다. 근데 very는 안 된다라 배웠죠. 원급 수식할 땐 very가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원급 수식은 very로 한다. 그죠? careless가 뭐 more careless라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급이 아니니까 그냥 very로 쓴 거 맞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 much가 아니고 very로 써야 되는 거죠. very로. much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해석하면 제시카는 더 부지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지한 사람이냐면은 거의 노력을 하지 않는, 그녀의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거의 노력을 하지 않는 부주의한 사람입니다. 되는 거죠. 오케이? 2번 같은 거. but 같은 거, and나 or나 but이라는 것은 앞에 문두에 접속사를 쓸수 있다 없다? 못 쓴답니다. 못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오늘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지 않다죠. 뭘로 바꿔야 돼요? whether로 바꿔야죠. 그가 올지 안 올지는 명확하지 않다니까. 했죠? 여기서 아까 다영 씨가 질문했던 거, 접속사,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 또 나왔죠? 그럼 이게 다 주어로 쓰인 거죠? 그러면 그가 올지 안 올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 demand가 나왔으니까 요구하다 나왔으니까 뒤에 should, v가 돼야 되는데 should not v죠? 그래서 should가 생각돼서 not leave 쓴거 맞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policy는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떠나지 말라고, 그 country를 for the time being, 그 시간 내그 나라를 떠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more, 이건 비교급이죠. 비교급은 항상 비교급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비교급이 뭐 나오죠? expensive-er. expensive-er가 말이 되나요? 3음절 이상일 때는 뭘로 쓰게 해준다? more 형용사죠. 그러니까 expensive 5음절이에요. expensive 3음절이거든요. 원래는 영어로는. 그래서 3음절 이상이기 때문에 The more expensive a hotel is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expensive이어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바뀌려면 the more expensive a hotel is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The better the service is. 더 비교급 해석은 뭐 말로 뭐 하다니까 그 호텔이 좀더 비쌀수록 이것의 서비스는 좀더 낫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어차피.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뭐 3번이 되는 거 같고. 자, 58번 보면은 어법상 오르는 걸 고르는 거죠. 자, 1번 왜 틀렸죠? 아, 58번에 뭐 질문 안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old saying이라는 게 뭐예요? 오래된 속담이니까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해야 돼요. sayings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go가 아니고 뭐가 나야 돼요? goes가 나야 돼요. goes. 그죠? 그러니까 as the old saying goes. 이거는 그냥 외워두면 편해요. 뭐 속담이 말하길, 속담이 말하길, 너는입니다. 네가 먹는 것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food 음식인데 어떤 음식에 네가 먹는 음식은 affect가 우선 동사죠. 근데 obvious는 뭐예요? 형용사죠. affect인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형용사 나면 안 되죠. 이거 뭐나 된다? obviously 명백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너의 몸에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친다 되는 거죠. 그들은 또한 영향을 끼칩니다. 너의 브레인이 그 일을 다루는 그런 방법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케이? 만약에 네가 handles them too well, 그들을 잘 다룬다면 너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명백하게 생각하고 너는 훨씬 더 감정적으로 안정해집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 right food, 그 바로 올바른 음식은 can help, 돕습니다. 네가 뭐 하도록? 집중하도록 돕는 거죠. 여기서 해석되는 거는 너가 집중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근데 너가 집중하는 거예요. 컨센트레이트는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집중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로 나와야 돼요? Help you concentrate가 나와야겠죠. 혹은 to concentrate가 나와야 되거나. 됐나요? 우리가 집중되는 게 아니고 집중하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help는 돕다라고 쓰이면은 to 분용해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to concentrate 써도 되고 그냥 concentrate 써도 되는 건데요. 그죠? 그 다음에 또 keep you motivate 그죠? 네가 동기부여 당하도록 유지해주고 sharpen 강화시킵니다 너의 메모리를 그리고 speed 속도를 올립니다 너의 reaction time을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and 밑줄 두개 치면 이때까지 계속 뭘 받은 거예요? 동사 원형을 받은 걸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prevent라는 게 동사 원형 나왔고 그죠? 심지어 prevent a from ing죠? a가 동사 ing하는 것부터 막다 그 너의 뇌가 뇌를 듣는 것으로부터 또한 막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밖에 될수 없는 거죠. Prevent A from ING. 그렇죠? 1번은 왜 틀렸다? Goes가 안 써서 틀렸고 2번은 Obviously 아니어서 틀렸고 3번은 To Concentration의 Concentrate가 돼야 되는데 능동이어야 되는데 수동사도 틀렸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4번은 Prevent A from ING가 된다는 거. 그렇죠? 오케이. 59번 볼게요. 맞나요? 59번 좋아요. He acknowledged. 그는 인정했으면 됐죠, 리아를. The number of는 뭐뭐에 대한 숫자죠.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be forced into. 뭐였죠? 강제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디로 강제 당한 거죠? labor, 노동으로. be forced into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be forced to 혹은 be forced into 한꺼번에. 뭐뭐로 강제 당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노동으로 강제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under, 뭐뭐 아래에서? harsh condition, 매우 거친 조건 아래에서. 그죠? 근데 condition이라는 게 명사니까 harsh, 그냥 harshly 나오면 안 되죠? harsh가 형사니까 컨디션을 꾸며주는 게 훨씬 나은 거 맞고. during은 특정한 기간이 나왔으니까 1940년이라는 특정한 기간이 나와서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the number of가 나왔으니까 were forced가 아니고 was forced가 나와야겠죠? 숫자 하나니까 그냥. 그렇죠? 그래서 were 보고 우리가 the number of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a number of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a number of Korean은 많은 한국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a number of Korean. 그 다음에 60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Creative thinking is way that lead to original, practical, and meaningful solution to problem or blank new idea in or forms of artistic expression. 창의성은, 창의력은 is thinking,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끄는, original하고 프로세스, 실질적이고 그리고 meaningful, 의미 있는 해결책을 이끄는 방식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or에 밑줄 딱 치면은 저희가 and, or, but 나오면은 뒤에 똑같은 거 병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병렬되는지 한번 생각을 따져봐야 되는데 2번 같은 거 볼게요. having generated 나왔죠? 그러면 or 뒤에 having ing가 나왔으니까 앞에 ing를 받는 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죠? ing를 받아야지만 ing로 나오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게 ing가 뭐가 있어요? thinking이죠, thinking. 그러면 이건 해석은, 혹은 craft thinking은 가지는, having generated 뭐예요?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됐죠? 근데 이게 틀리게 된 이유가 뭐죠? 그죠? artistic expression이 뭐예요? 미적 감각의 어떤 형태를 형태나 혹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중입니다.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have 같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가 안 돼요? 진행형이 안 돼요. 그래서 is having generated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예.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말했지, or 다음에 blank가 나왔다는 것은 and or but은 앞에 거 형태랑 뒤에 거 형태 같은 형태를 받는 건데, having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앞에 ing를 찾으면은 thinking 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thinking 밖에 받는 게 없어요. ing니까. 근데 is having generated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is는 ing, having이 안 쓰인다는 얘기죠. 그죠? ing를 have로 못 쓰이는 거기 때문에 2번 쓰려면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3번은 왜 안 돼요? 투부정사가 나왔죠. 투부정사. 위에서 투부정사를 찾아내는데 투부정사가 없어요. 위에는. 그죠? 투부정사가 아예 없어서 못 쓰는 거고. 4번에 being generated는 왜 못 써요? ing가 나오는 건데 is being generated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진행 수동이거든요. 창의력은 생산되어지는 중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틀려요? generate는 생산하다라는 능동이니까 뒤에 new idea라는 목적어가 나왔죠. 근데 여기선 수동이니까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다 따져보면 다 틀리거든요. 되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선 that을 받는 거니까 in ways that 위에 1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요. in ways that 그 다음에 or 다음에 blank에 2번 동그라미 쳐보면 그게 두 번째 대절을 받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다시 창의적인 생각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끄는 원래 그리고 독창적이고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해결책으로 이끄는 문제에 대해서 독창적이고 의미 있고 실용적으로 이끄는 방식으로에 대한 생각하는 것이고요. 혹은 창의적인 생각은 창의적인 창의력은 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대시죠. 두 번째 that generate 발생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죠. 어렵죠 이거는. 그죠? 다시 이거 되게 어렵네. 설명하기가 힘드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creative thinking 나왔고 쭉 나왔고 그 다음에 is creativity가 그냥 하나의 명사구나. 오케이. 창의성은 is thinking 생각하는 중입니다. 뭘 생각하는 거죠? In ways 방법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뭐의 방법이죠? 대절 첫 번째 나왔던 게 이 대절로서 생각하는 방법이고 그렇죠? 5월 다음에 나왔던 밑줄이 두 번째 방식에서 생각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Generate 새로운 아이디어와 형태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갈 건데요. It was when I got support across the board politically from Republican as well as Democrat. 그죠? 이것은 입니다. 내가 서포트를 받았을 때입니다. 뭘 통해서? Board politically. 그죠? 정치적인 것들 통해서. 됐죠? From a more부터 as well as죠. 디모크라틱이 민주당과 혹은 공화당으로부터. 그죠? 그 정치적으로 뭔가 서포트를 받았을 때였습니다라는 얘기죠.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across부터 democratics, democrat까지가 다 전체 사고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support가 라는 게 우선은 명사로 쓰인 거죠. 서포트를 받았다니까. 그죠? I got support. 그죠? 그러면은 이 서포트를 받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support니까 대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when이 후가 왜 안 돼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행사가. 그죠? whom은 또 사람이 선행사 아니고, whose도 아니고, 대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때 강조구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때 강조구문인데, 이때 강조구문에 강조하고 싶은 게 when 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해석할 때, 내가 받았을 때, 그죠? 뭐로부터 서포트를, 그 정치적인 보드로부터 서포트를 받았을 때, 공화당에서부터 리퍼블리칸으로부터 내가 정치적으로 이것의 서포트를 받았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를 강조해 주고 싶어서 앞으로 뺀 거예요. It, that 강조구문이 되기 때문에 when절이 그냥 껴 있어야 되는 것 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으로 봐도 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일단 it이 나오면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it이 나오면은 it 가주어, to 진주어가 될 수도 있고 it, that 강조구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it이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봐서 눈에 익혀야 돼요. 아, 이게 it, that 강조구문이다 이런 거를. 됐죠? 그 다음에 63번 가보겠습니다. The middle class American, 그 중상층의 미국인들은 어떤 중상층의 미국인들이라면 골랐던 뭐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뭘 피하는 거죠? Suburban lifestyle. 그 교외 지역에서의 삶을, 시골 삶을 피하는 것을 선택했던 중상위층 미국인들. And 밑줄 두 개 치면은 우선 live가 뭐에 연결된 거예요? To live에 연결된 거죠? 그죠? 그리고 살기로 결정했던 아메리칸 사람들이 되는 거죠. 됐죠? 뭐 어디에 사는 거죠? 중심적인 도시에서 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후부터 Central City까지가 The Middle Class Americans를 꾸며주는 거고. 그죠? 주어는 The Middle Class Americans니까 동사가 were 나온 거 맞는 거죠. 됐죠? 복수니까 Americans니까. 됐죠? 그러면은 다시 그 중상위권들의 아메리칸들인데 어떤 중상위권의 아메리칸들이냐면은 선택했던 그 교회의 삶을 피하기로 선택했던 그리고 살기로 선택했던 중심적인 지역에서 살기로 선택했던 중상위권 미국인들은 were most often 그죠? 종종 those 그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얘기죠. 근데 those라고 하는 거는 those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뭘 받는 거예요? 위에 나오는 아메리칸스인 복수를 받는 거예요. 도우스는. 됐죠? 근데 리스트라는 것은 뭐죠? 리틀의 최상급이죠. 거의 모호하지 않게 라는 건데 부사로 쓰였으니까. 근데 depended on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depend on은 몸에 의존하다는데 의존되어진 그 사람들이에요. 의존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의존하는 그 사람들이죠. 뭐에 의존하는 거죠? 중심 지역의
government 서비스에 의존하는 바로 거의 아니 거의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가 되는 거죠. 다시 어려워. 그 미국인들은 어떤 미국인들이냐면은 교회의 삶을 피하기로 선택했던 미국인들, 그리고 중심적인 도시에서 살기로 했던 미국인들은 바로 그 종종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뭐에? 중심 정부 서비스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depended on이 아닌 거 뭐죠? depending on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의존하는 그 사람들을 꾸며주는 거니까. 의존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 중심 도시 서비스를 의존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depending on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1번은 choos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leave는 다시 한번 to 부정사에 연결된 거였고, 3번의 were은 주어가 the middle class Americans이기 때문에 were가 나오는 거고, 4번에는 depending on은 those를 꾸며주니까, 사람들을 꾸며주니까 의존하는 이 되기 때문에 depending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64번 계기네. 64번 다 질문 없지? 이거 긴데? 64번이요? 오케이. 좋다 말았습니다. 오케이. 1778년에 까를로 데 모르겠습니다. 이 자식은. 그죠? 근데 컴마가 나왔죠. 이 컴마가 나왔는데 뒤에 딱 눈을 크게 봤는데 엔드가 없어요. 동격이에요. 동격. 근데 어떤 그런 이 사람이냐면은 re-elected는 뭐예요? 다시 선출되었던. 그죠? 뭐로서? 하나로서. 뭐에? Council of 12 Noble. 20개죠? 12가 20이죠? 아, 10이죠, 10. 어우. 12개의 노블의 카운슬, 의회에서 한 명으로 다시 선출되었던 카를로 이 사람은, 그죠? was chosen. 선택되어졌습니다. 하죠. 뭐로? to be, 되는 것으로. 뭐로? 멤버가 되는 것으로서. 뭐의 멤버죠? Corsican Declaration to King Louis XVI. 15세인가요, 이가? 그죠? 그러니까, Declaration이 뭐예요? 대표죠, 대표. 그러니까, King Louis 15세의 대표의 멤버로서 선택되어졌습니다. 되는 거죠. 됐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3인칭 단수죠. 왜냐면은, 카를로 데 분파테가 3인칭 단수 한 사람이기 때문에 was chosen이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as 쓴 거 맞고. 그죠? be chosen to 부정사. v 하는 것으로서 선택되어지다. 그래서 맞는 거고. 됐죠?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된 거죠. 이 사람은 자체는.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he took 10 years Giuseppe and 9 years Napoleon with him. 그죠? 그는 보냈습니다.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년을 나폴레옹에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to begin their life in their new country. 아, 여기서는 뭐게 되면은 그는 보냈습니다. 10년에 GSP와 그리고 9년에 나폴레옹을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To begin, 시작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폴레옹과 9년하고 GSP와 10년을 보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y spent, 그들은 썼습니다. A night in a miserable inn at port. 그죠? 그들은 한 밤을 썼습니다. 어디에서? 아주 끔찍한 여인숙에서, 항구의 여인숙에서 그 한 밤을 지냈습니다. 컴마 찍고 앉으니까 뭐뭐 하면서죠? 잠자면서인데 어디서 잠자는 거죠? 매트리스에서 잠자면서. 매트리스는 알죠? 근데 레이아웃이 뭐예요? 그죠? 레이가 뭐죠? 우리 많이 했죠? 라이, 레이, 레인. 이거 뭐죠? 그죠? 높다. 아, 눕다란 뜻이죠? 아, 눕다죠, 눕다? 그죠? 그 다음에 라이, 라이드, 라이드는 뭐죠? 구라치다. 그죠? 그 다음에 레이, 레이드, 레이드는 뭐죠? 노타. 뭐뭐를 노타죠. 이건 타동사죠. 그럼 여기서는 레이가 나왔죠, 레이. 레이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레이가 뭘 꾸며주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꾸며주는 거죠. 원래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놓여져 있는 매트리스에서 잤다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놓여 있다, 아, 눕다가 아니죠. 혹은 놓다도 아니죠. 놓여 있는이라는 분사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 PP 형태 중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레이드가 나야겠죠. 놓여져 있는 이니까. 이해하셨나요? 다시.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아, 그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레이와 레이가 이 두 개가 못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동사 자리가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분사가 나와야 돼. 분사가. 분사가 나와야 되는데 분사가 나올 수 있는 건 레인, 라이드, 레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해석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놓여진이라 쓰죠. 놓여진. 그러니까 노타에 대해서 놓여진인 레이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레이가 아니고 레이드 아웃이 되는 거죠. 그 바닥 위에 놓여진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면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레이드가 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nd root from Crocita에서 and root에서 그들은 플로렌스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까를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procure 할 수 있습니다. a letter를 초대장으로부터 한스버그레드 공작 피에르토 레오나도 레오폴도에서 그의 시스터 퀸 메린 안토니오까지의 초대 소대장을 procure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력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들은 갔습니다. 프랑스로 갔습니다. Admittedly, Carlo had something to celebrate. 그죠? 뭔가 카를로가 어떤 카를로죠? Admit이 뭐죠? 인정되어지도록 되는 카를로. 무언가 가지는 것에 celebrate. 그 celebrate가 뭐죠? 뭔가 기념하는 것에 허용되어지는 카를로는 근데 having been informed가 뭐죠? 여기서는 전에 알려졌던 누구에서 미니스터의 수상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는 by가 나왔으니까 수상에 의해서 알리는 게 아니고 알려진 거죠. 그랬더니 having been informed 쓴 거 맞는 거고 그냥 그 수상에 의해서 전에 알려졌었었던 그 카를로는 그죠? 뭐에 대해서? war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떤 전쟁이냐면 나폴레옹이 had been granted 주었다는 스콜라십 장학금을 그리고 a place 어떤 장소를 주었다는 military school 그 군대 학교에서 브레인에서 로얄 푸필로서의 뭔가 장학금을 주고 군대 학교에서의 어떤 위치를 주었다는 그 전쟁에서 미니스터 수상에 의해서 그 알려졌었었던 그러한 셀러브레이트를 뭔가를 받은 안토니오 카를로는 안토니오 카를로는 이런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것을 받았습니다. 되게 길다 이거. 그죠? 이거 해석 안 해봤는데 그죠? As pupilos. 근데 그 학생의 expense는 그 지출은 would be paid by king. 킹에 의해서 지출되어졌습니다. 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는 then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그들은 프랑스로 갔습니다. Admittedly, Carlo. 그죠? 카를로인데 그 인정받은 카를로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celebrate 뭔가 기념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having been informed가 여기서는 계속적 문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받으면서 뭐에서 수상에 의해서 정보를 받으면서 전쟁에 대해서 수상에 의해서 정보를 받으면서 뭔가 기념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나폴레옹이 주었던 장학금을 주었고 그리고 위치를 주었던 어느 위치냐면은 그 military school에서 위치를 주었던 베를린이에서 뭐로서 루에포플로서 그런데 그것에 그 로얄 포필의 expensive 비용은 다 paid 왕에 의해서 지불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스콜라십을 받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쟁의 수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지면서 celebrate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하여튼 됐죠? 그래서 답은 laid out이 나와야 된다. lay out이 아니고 우여진이니까 그죠? 이렇게 개빡세네. 그죠? 뭐야, 다섯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오케이. 65번부터 쭉 한번 가볼게요. 이번 거 다 할까요? 질문 받아볼게요. 혹시? 65번부터. 65번 하고, 66번부터 뭐 있나요? 69번. 69번 하고요. 혹시? 70번. 70번이랑? 네.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65, 69, 70. 가볼게요. 65는, less냐, little냐인데, less는 뭐의 비교급이죠? 리틀의 비교급이에요. 댄 나왔죠, 댄. 댄 나왔으니까 뭐밖에 못 쓴다? 비교급밖에 못 쓴다. 그죠? he is taller. 그죠?
taller than 뭐 him 뭐 he준 그죠? 이 than이라는 건 뭐 나왔기 때문에 비교급 나왔기 때문에 than 쓰는 거죠. 여기서 than 나왔죠. than 나왔으니까 비교급밖에 못 쓰는 거죠. less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됐죠? 그 집에서 뭐 어떤 집이죠? 1500 스퀘어 피트보다 더 작은 집에서 되는 거죠. 그 다이닝 룸에서의 1500 피트보다 더 작은 집에서 모든 퍼니처, 퍼니처는 가구인데 무조건 단수 취급해요. 불가산 명사예요. 불가산 명사니까 이거는 need가 아니고 needs가 되겠죠. 모든 이러한 퍼니처들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이것의 weight, 그 무게를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게가 좀 없어져야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은 곳에서. 됐죠? 그 다음에 pieces, 어떤 조각들인데 어떤 조각들을 perform, 수행하는 multiple function,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조각들은 do just, 단지 그것들을 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waste spacing on living room, 그 living room에 대한 공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마리아는 선택을 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언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이냐면 그녀가 팽창시켰던, 됐죠? 이것이 필요될 때죠. 디귿은 뭐예요? 관계 부사는 뭐 생각된다? 주어랑 비동사 생각된다 그랬죠. 그죠? 관계 부사는. 그럼 관계 부사는 뭐가 생각된 거예요, 여기서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각된 거예요. 주어가 뭘까요, 여기서? unmovable table죠. unmovable table is needed인데, unmovable table을 우리가 is로 받을게요. when it is가 생각된 거죠. 관계 부사니까. 이것이 필요되어질 때, 그죠? 그녀가 팽창시키는, 확장시키는,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됐나요? 뭔가 딱 테이블을 열면 뭔가 쭉 빠져나오고, 확장시킬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테이블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방이 작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번에 비교급 나왔기 때문에 less 써야 되고, 니에는 furniture는 단수니까 needs 나와야 되는 거고, 3번에 when은 관계부사는 뒤에 주어동사 생략이 되니까, 주어랑 비동사 생략이 되니까, 이것이 필요하게 될 때이기 때문에 when 쓰는 거고. 됐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69번 가겠습니다. 자, people called.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 office를. 자, call이라는 것은 사형식이죠? 그 office를 뭐라고 불렀어요? The people's drawing room. 그 사람들의 그림 그리는 방으로 이름 불렀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거기서, 근데 여기서는 when 쓸지 where 쓸지 말하는 건데, when은 앞에 시간에 대한 선행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시간에 대한 선행사가 없죠. 어떤 office에 대한 선행사가 나왔으니까 drawing room에 대한 장소니까 당연히 where 나와야겠죠. 근데 where 써야 되고. 근데 어떤 방이냐면 그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the people's drawing room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사무실을 사람들은.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왔습니다. 으로부터 바다로부터 왔습니다. 바다라는 것도 뭔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거 where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서 모든 물은 옵니다 라는 얘기고. 3번에 it tells a lot. 이것은 많은 것을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됐죠? 여기서는 which를 못 쓰고 what을 쓴 이유는 뭐죠? which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죠. 근데 선행사 있어요? 디귿은? 없죠. 그러니까 what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번이죠.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예. 예. 나오려면 시간 같은 게 들어가야 될까요? 예. 시간 같은 게 나와야 되죠. 앞에 선행사에. 선행사에. 그죠? 뭔가 시간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70번은 ever since. ever since가 뭐죠? 그때 이후로. 근데, 여지껏, 근데 since가 뒤에 거니까 my bike. 나의 바이크가. 중요한 건 since가 접속사로 쓰였네. 이후로가 아니네. 때문이겠네. 때문에. 나의 자전거가 도둑질 한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당한 거니까 was stolen 얘기죠.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그죠? 그때 이후로가 맞겠네요. 그죠? 내가 나의 자전거가 도둑질 당한 이후로 나는 put on. put on이 여기서 뭐죠? 붙였다가 되는 거예요. invaluable item. 아주 값진 아이템 GPS를 붙였다. 그죠? 어디에? tracking device에 붙였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device라는 게 선행사죠? 근데, was stolen은 which나 init를 써야 되는데, init는 뒤에 완전 불완전. 그죠? 이니치는 완전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위치는 불완전한 게 나와야 되니까 뒤에 주어가 없네요. 그럴 땐 위치 쓰면 되는 거죠. 그래요? 이니치는 뒤에 완전 나와야 되고 위치는 불완전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답은 was stolen하고 위치인
2번이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마지막에 공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일단 what 같은 건 앞에 선행사 있다 없다?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하고 그죠? which는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불완전하고 그죠? 관계 부사라고 그러죠. 관계 부사 뭐 where나 when이나 관계 부사로 쓰였을 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완전하고 그죠? 근데 이 where는 또 뭘로 바꿀 수 있죠? 이런 거는 뭐 in이치나 on이치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in이치나 on이치 자체도 뒤에 완전하게 나오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0 다음까지는 100 몇 번이죠? 105번까지인가요? 105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서 몰라셨던 분들은 저한테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까지 해드릴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